안녕하세요. 평범한 일상의 문정이에요. 저번에 업로드했던 Q&A 영상 댓글 다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다 읽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인기 댓글 순으로 5개의 댓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댓글, 오다남매를 계속 키울 것인지와 오다남매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, 네, 계속 키울 예정이고요. 오다남매 아빠는 동물병원에서 교배를 해서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. 두 번째 댓글, 롱뚱아 오다의 한 달 비용을 궁금해하셨는데 접종, 병원비, 장난감, 기타 부수적인 비용은 제외하고 대략적으로는 10만원 안팎이고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20에서 30만원 정도, 그 이상으로 지출될 때도 있답니다. 세 번째 댓글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얼굴 공개를 궁금해 하셨는데 처음에는 강아지 기록 영상으로 하려다가 시작하게 됐어요. 그리고 얼공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. 얼공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어요. 아직 확정을 한 게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. 네 번째 댓글, 배변 훈련을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는 딱히 훈련을 하게 없는 것 같아요. 아기 때 울타리 생활을 하면 거의 100% 가리더라고요. 울타리 밖에서 놀고 있는데 실수를 하면 실수한 실을 휴지로 콕 찍어서 사용하는 배변패드에 콕콕 찍어주시면 냄새를 맡고 가리기도 한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댓글, 눈물 관리와 눈곱 관리를 궁금해 하셨는데 눈물 관리는 솜이나 티슈로 콕 찍듯이 닦아주시고 따로 비루관 마사지를 해줬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루관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눈곱 관리는 촘촘한 강아지 빗이 있는데 그걸로 제거를 해주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어주는 것밖에 없답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가지의 Q&A가 끝났는데요. 첫 Q&A 영상이라서 짧게 해봤는데 다음 Q&A 영상은 좀 더 길고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